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오물이 든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회색지대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돌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시 휴전 의사를 밝힌 건데요. 북한의 의도를 읽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대영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물을 치우는 일로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실제 피해도 있었고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상식 밖에 지금 행동을 북한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물리적 수단을 동반한 그런 우리에게 뭔가를 한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자칫 이 상황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비물리적 수단을 사용한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오물 풍선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북한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소정의 성과는 거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더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정부도 확성기를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내는 탈북자 단체들이 시민단체들 대북전단 관련된 것도 만약에 우리가 물론 우리 정부는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시민단체들이 북한이 보낸 양만큼의 그런 대북전단 날려버린다면 북한 입장에서 이것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소정의 성과는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확성기가 틀어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접촉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또 이게 심리적 동요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에서는 만족한다 이렇게 잠시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건데 사실 이 담화문을 보면 일시 휴전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두고 뭐 회색 선전, 회색 시대의 전술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도발은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새로운 도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 회색 전술,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게 실제 이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그야말로 아주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금 지속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다른 나라의 분쟁 사례에서도 이런 회색지대 전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이런 것까지 사용한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의제 또는 아젠다를 가능한 잘게 많이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 이런 그 오물 풍선 외에 GPS 교란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회색지대 전술을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해킹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회색지대 전술 말 그대로 너무 좀 지저분한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잠정 중단을 발표한 거거든요.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중단이 됐다가 천안함 피격 도발 때 다시 일시적으로 재개를 하고 목함지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재개한 때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화해 무드가 되면서 중단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였는데 앞서 뭐 군인들의 어떤 심리적 동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좀 제한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특히 당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맞닿아 있는 접촉 지역의 군인들은 만약에 확성기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소식이라든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또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이런 탈북 사례들을 보면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한 사례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 있는 북한 병사들의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이 남북 회담을 할 때마다 아, 제발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전 수단 중에서는 가장 그 효과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 검토하는 부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물풍선 이제 안 보내겠다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이것도 자주 쓰면 북한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확성기를 틀었을 때 자기들도 맞대응한다고 또 확성기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그 효과 자체는 좀 미미했지만 확성기를 우리가 시작을 할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지금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북 전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확성기는 우리가 좀 마지막 수단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보루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확성기를 틀었을 경우에 북한이 이것 봐라 하면서 좀 무력을 동반한 그런 도발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건수에 따라서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한다라고 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제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2020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보면 지금 이제 확성기 방송, 민간 단체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광판 같은 걸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전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표현의 전단을 만약에 북한에 보내는 네.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이 제약하기에는 좀 이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부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이건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적절한 수위를 계속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오물풍선 지난 주말에도 보면은 뭐 도심 중심가라든가 자동차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요. 이거를 네.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이 보상 청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당했어도 이걸 어디에 정말 네. 청구를 해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불법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2022년 8월에 제2연평해전 유족분들이 북한 상대로 고통을 당했다고 이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1인당 2천만 원과 이런 뭐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렇게 판결을 받더라도 북한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차 보험이나 이런 거 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청구를 해서 손해를 좀 채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도발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이 손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법적 장치들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다라는 점인데 네.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생화학무기를 실어서 살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좀 아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물풍선이 떨어졌을 때 네. 군에서 정말 뭐 방사능, 생물무기, 화학무기 전문가분들이 가서 이걸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근데 다행히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타이밍이 돼 있는 폭탄을 장착해서 오물을 이제 터트리는 예.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폭발물 전문가들까지도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북한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를 사용한 이런 풍선을 내려보낸다면 이거는 전쟁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핵무기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보통 이렇게 미군 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런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교전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이 풍선에다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겠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군 당국도 이런 오물 풍선을 발견했을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외신 보도를 좀 살펴보면 이번 오물 풍선 사태를 두고 냉전 시대 전술이 부활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우주전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 시대인데 냉전 시대로 좀 역행한 것 같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사실 과거에 남북이 이런 뭐 지금도 이제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지만 네. 냉전 시절 굉장히 남북 간의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북 전단을 보내고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쪽에 일종의 심리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삐라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과거에 많이 뿌리긴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제 남북 간의 격차, 특히 이제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다 보니까 이런 삐라를 보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화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 특이하게 과거와 달리 삐라를 뿌리지 않고 오물을 보냈다는데 좀 이게 좀 다르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런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을 또 새로운 수단으로 계속 또 이번에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네. 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 우리가 향후에 또 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휴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런 오물풍선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번에는 공중으로 보냈잖아요. 예. 앞으로 뭐 해상이나 육상이나 어떤 뭐 다른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자꾸 이제 북한이 GPS 방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서해안 쪽, 북한 가까운 쪽에서 어업하시는 뭐 연평도, 백령도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나가실 때 보통 다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쓰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GPS 교란이 심각하면은 사실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이 오물풍선보다는 오히려 GPS 방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상황들 예를 들어서 우리 어선이 북쪽으로 간다거나 예. 아니면 나포가 된다거나 그 때문에 그 서해안이나 동해안 접적 수역에 계신 뭐 해군이라든가 해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경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지금 하는 것보다도 확대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일은 일단 수상, 공중, 수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프리덤 엣지를 올 여름에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미군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영역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 네. 이제 과거 전쟁은 지상, 해상, 공중 요 세 개 영역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 미군이 하려고 하는 다영역 작전 같은 경우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 의해서 사이버 그리고 우주 공간까지도 이제는 확장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미일 간의 훈련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일이 이걸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북중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이 군사 훈련도 연합 훈련을 향후 강화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 개념에 맞춰서 이 다영역 작전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개념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참 우리 국민들을 크게 당혹스럽게 했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